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이제 국내나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나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내가 찍어놓은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보이는 파스텔톤의 감성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룸, 포토샵, 그리고 스마트폰 기본 어플을 이용한 보정 방법까지 함께 알아볼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만들어둔 라이트룸 프리셋을 공유드리고 적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제 인스타그램 주소도 함께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구경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것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트룸에서 색감 보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캐논 EOS R5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리셋 중에서 아이들 사진 보정에 사용하는 기본 보정을 먼저 적용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보정이 적용된 상태에서 이제 파스텔 톤을 입혀볼 건데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미지의 어두운 섀도우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에 하늘색 톤을 입혀서 약간 파스텔 톤의 느낌을 낼 건데요. 먼저 톤 커브로 가서 섀도우에 포인트를 하나 추가하고 그 밑에 또 바로 포인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톤 커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의 포인트를 이렇게 조금 올려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약간 원래와 다른 이미지 느낌이 나는데 여기에서 바로 컬러 그레이딩으로 가서 섀도우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파란색을 조금 씌워주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스텔 톤의 느낌이 나는 것 같죠? 그리고 Hue Saturation Luminance HSL 패널로 가서 아까 씌워준 파란색을 약간 하늘색으로 바꿔주면 끝이에요. 조금 더 집중된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펙트 패널로 가서 비네팅을 적당하게 주시면 조금 더 감성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인은 필름 느낌이 나도록 약간 입자를 거칠게 만들어주는 건데 저는 이런 걸 잘 좋아하지 않아서 이건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도 똑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이 하면 재미가 좀 없으니까 조금 다른 아이디어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원하는 색감의 필터를 냅다 씌워버리는 건데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솔리드 컬러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고요. 이때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 놓고 투명도만 조금 조절해주는 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투명도는 한 10%나 아니 5% 정도 사이로 입력해주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어두운 부분을 약간 올려줬으니까 여기서도 커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똑같이 어두운 부분을 조금 올려줘서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컬러 커브를 만드는 방법인데 컬러 필터는 일단 없애보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커브에서 블루를 선택해주고 어두운 부분의 블루를 톤 커브 작업했을 때와 똑같이 약간 올려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중에서 휴 세츄레이션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서도 블루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약간 하늘색 쪽으로 옮겨주면 끝! 쉽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서 보정하는 방법인데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기본 어플은 약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을 이용한 것처럼 똑같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적용은 해볼만 한 것 같아요. 먼저 아까 사용한 사진을 그대로 옮겨왔고요. 편집을 누르고 블랙 포인트로 이동한 다음에 이 부분만 약간 플러스로 옮겨주고 맨 마지막에 있는 비네트로 가서 비네팅을 조금 올려줍니다. 다시 따뜻함이라는 항목으로 가서 약간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이동시키면 전체적인 색감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색감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 싶으시면 채도 항목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채도를 살짝 줄여주면 좋은 느낌이 납니다. 전문적으로 느낌을 내려면 사실 이것저것 손봐야 할 항목들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 알아본 방법은 간단한 작업으로 파스텔 톤의 감성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라이트룸에서 적용했던 인물 기본 보정 프리셋과 파스텔 톤 프리셋은 아래 설명 링크에 적어두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구독자 1000명을 기리는 의미에서 1000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비밀번호 틀리지 않게 입력하시고 다운로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는 알맞은 위치에 프리셋을 저장해 두시고 라이트룸의 프리셋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임포트를 누르고 저장해 둔 프리셋들을 선택해서 임포트만 해주시면 됩니다. Only Sky Pastel이라고 되어 있는 프리셋 적용은 톤 커브와 HSL 그리고 컬러 그레이딩까지만 저장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기본 보정을 먼저 하신 후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카이 파스텔 프리셋은 인물 보정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까지 함께 보정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방법 말고도 본인이 알고 있는 감성사진 보정법들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사진 생활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